카오말 전문 분류를 먼저 알아볼게요. 영명은 카오말 전문 분류라고 하고요. 학명은 마트리카리아 리쿠티타라고 해요. 자, 가명은 국화과에 속해요. 쬐끄만 국화. 네. 엄청 작아요. 어떤 분은 계란꽃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란꽃보다 작아요. 아주 작은 네, 국화과에 속하는 카오말 전문 분류는 단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씨를 뿌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서 꽃을 따고 나면은 얼어 죽어요. 날씨가 좀 따뜻한 지역에는 다음에도 씨가 떨어져서 또 올라와요. 오랫동안 얘가 성장을 하죠. 기후 조건에 따라서 원래는 단년생이지만 다년생이 되기도 해요. 원산지는 불가리아.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네팔, 또 유럽 쪽에서 카오말 전문 분류를 많이 재배하고 또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카오말 전문 분류의 특징은요, 꽃을 따요. 계란꽃처럼 생긴 카오말 꽃을 다 따서 건조해요. 그 건조한 걸 그대로 차로 이렇게 우려 마시는 것이 카오말 티. 특히 이 카오말 전문 분류 같은 경우는 꽃을 말리잖아요. 말리면 메트리카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양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 이 메트리카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높아지면 그때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할 때이 메트리카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카마줄렌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카마줄렌을 우리가 또는 아줄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아줄렌 성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강력하게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성분이에요. 카오말 점원이에요. 카마줄렌 성분이 어떤 색깔을 갖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예, 보이실까요? 파란색. 네. 보일까요? 네, 파란색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카마줄렌 성분이 함유되게 되면 파란색을 띠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카마줄렌 성분이 함유된 카오말 전문 블루는 자외선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투명한 병에다가 담아놓게 되면은 파란 색깔이 까만하게 변해요. 산화가 돼서 산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사용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산소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산화가 돼서 산패가 돼요. 색깔이 검어져요. 열에 굉장히 약한 것이 카오말 전문 블루입니다. 카오말 전문 블루 이 에센셜 오일은요. 미들노트예요. 미들노트니까 노란색 스티커 붙여져 있죠. 노란색 스티커는 미들노트다. 빨간색 스티커는 탑노트, 초록색 스티커는 베이스노트. 노트라고 하는 것은 증발되는 속도를 노트라고 불러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요. 마트리카리아 꽃 오일이라고 성분명이 기록이 되고 전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리모넨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 성분들은 카마줄렌 성분이 35%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뭐 알파 비사볼로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로 함유되어 있는 것이 카오마일 점원 블루입니다. 카오마일 점원 블루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잠재의식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거나 육류를 잘안 하시는 분들, 자연식단을 좋아해서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를 굉장히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는 분들이고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오마일 점원 블루를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에 노폐물이 별로 없고 좀 깨끗하고 얼굴빛이 좀 환해요. 카오마일 점원 블루의 향을 엄청 싫어하는 분들의 특징이 조금 비만하시거나 몸에 노폐물이 많거나 인공향을 많이 맡거나 아로마테라피를 싫어하거나 처음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는 분들 다 싫어해요. 네, 막 욕해요. 근데 이제 이 아로마테라피를 오랫동안 해본 전문가들은 이 향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어떤 향기가 나냐면 원기소 같은 향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원기소라는 영양제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하루에 한번 먹을 때한 알. 그리고 하루 두번 정도만 먹게 했는데 엄마 없을 때 몰래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원기소. 이 얘기는 양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카마줄렌 성분이 강력하게 피부를 진정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사용하고요. 항알레르기 작용을 해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고요. 건선 피부에 사용해요. 그 건선이 몸으로 왔든 두피로 왔든 건선에 쓰고 여드름 피부 염증에도 사용하고요. 민감하고 쓰라리고 따가운 피부에도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 가끔 이제 피곤하고 하면은 이귀 뒤가 이렇게 막 갈라지거나 목이 이렇게 막 빨간색 올라와요. 이제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갑자기 살이 1kg 이상이 막 빠지거나 그러면은 영락 없이 예전에 앓았던 아토피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되게 가렵고 막 따갑거든요. 그때
입욕하기 전에 원액을 좀 바르는 편이에요.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네. 아로마테라피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르고 나면 그 따가움이 좀 가라앉아요. 저는 많이 쓰고요. 또한 피부에 문제가 있고 염증이 있을 때 무조건 카오마일 전문 블루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카오마일 전문 블루를 사용하게 합니다. 가장 많이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의 염증에는 카오마일 전문 블루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